아 이거 맞다 이거 다 찍히는 거잖아요. 아 저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니까 띠로 얘기할게요. 어,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약간 기빨리신 것 같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빠른 토끼띠 할 날이 총무 맡고 있는 김천명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예배는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 와 있고, 개인적으로 포도원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몇 시에 온 일꾼들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몇 시에 왔는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내 교만함이나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총무를 처음 맡았는데 이제 찬양대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찬양대 들어오게 된 계기나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아서 질문과 답변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찬양대실 들어가면 이제 벽에 붙여져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그걸 알게 되어서, 아 내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귀한 일이다. 나한테도 지금도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보면 어여쁘고 내가 보기에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자랑을 해보자면 우리 청년부 임원 하시는 분들이 다 찬양대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임원 아카데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배와 찬양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휘자님 자랑도 해주세요. 아 맞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솔리스트까지 다 빼먹었네요. 우리 지휘자님은 우아하시지만 우아한 말들을 팩트폭행하시는, 따로 이제 사석에서 뵈면은 이야기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분들은 찬양대 임원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반주자님도 성격 워낙 쿨하시고 막 츤데레처럼 막 안돼 싫어 막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 다 맞춰주시고, 아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막 이렇게 또 후회하시고, 그래서 되게 귀여우시고 솔직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모니를 만들었을 때 오는 또 감동과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모집할 때 꼭 지원해 주시면 좋고, 막 노래 엄청나게, 저도 노래 얼마 전에 특성 한번 했었는데, 하늘을 보 별을도 없이 노래 잘하는 거 아니니까 지원해 주시고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못하고 있지만, 못하는 시간이 너무 많지만 항상 찬양대원으로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 시기가 얼른 지나가고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